돈이 되는 시장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잘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서울 옥션도 오늘 1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서울 옥션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투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뒤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10%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자, 급등락 새끼 세 종목을 봤는데요. 이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볼까요, 대표님? 그래도 좀 이슈가 있는 서울 옥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서울 옥션. 아, 네, 판단을 네, 좀 진짜 하고. 진짜 인수하는 겁니까, 신세계가? 뭐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신세계 인수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고. 네, 네. 뭐 신세계가 저는 왜 인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경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작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시장 성장은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서울 옥션이 주얼리 사업을 진출했다가 조금 폭망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세계에 인수가 된다면 조금 더 잘 이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세계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도 전 나올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적 자체도 뭐 그냥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한 28,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8,000원이 지난 3월 달 그리고 6월 달 고점 때예요. 네. 충분히 저는 이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종목 중에 서울 옥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신세계에서 지금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2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급등락 한 끼는 서울 옥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수급 두 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외국인들이 충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기관 매수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13%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최근에 3거래일째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오늘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도 기관 매수가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2.7% 상승 중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수급 두 끼, 두 번째 종목은 뭘 골라볼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 선정을 좀 했습니다. JYP 엔터. 네, 어제 SM이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에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어제 하락을 좀 이겨내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실적은 지금부터가 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오프닝이 이제 이거 거리두기 해제된 게 5월 달 정도예요. 그러면은 5월 달은 2분기에 한 이제 반 정도 그쵸.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매출 성장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 공연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의 가장 큰 성수기는 연말이 아니라 5월, 6월이에요. 뭐, 왜냐면은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쵸, 여러 그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공연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여름 공연을 그 연초 공연을 못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연말에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공연이라는 게 내일 당장 이렇게 우리가 콘서트 뭐랄까요? 실내에서 하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활동은 바로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야외 공연은 바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대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라면 매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가 걸그룹이죠. 저도 음악을 제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80%가 걸그룹이에요. 네, 물론 뭐 남자이기 때문에 걸그룹을 네. 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남성 그룹이 티켓 파워라든지 이런 뭐 관련된 부가 제품들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렇죠. 여성 그룹들도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팬심이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뭐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 좀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공연도 좀 재개가 되는 거 본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일단 뭐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를 정해놓고 조금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를 두 번째 수급 두끼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중에 JYP 엔터가 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하이브는 별로 좋게 안 보고 있고요. 하이브는 별로다. 네. 뉴진스는 좋은데 아직까지 어쨌든 그 BTS를 대체할 수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네. 또 워낙에 약간 플랫폼이나 이런 걸 좀 오른 부분도 있어서 하이브는 좀 비싸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전 최선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스타일 블랙핑크 노래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잘 듣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블랙핑크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충분히 견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엔터주 중에서는 뭐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하이브보다 오히려 좀 다른 엔터주들을 보시는 전문가들이 좀 많네요. 그런 상황에서 JYP 엔터를 어쨌든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기관 매수도 지금 계속 붙고 있는 JYP 엔터까지 수급 두 끼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세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3끼 이번에는 테마 3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이 양육 지원 계획 때문에 오늘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좋습니다. 3.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현대그룹주들 오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잘 가는 쪽이 더 잘 갈 거라 보고 있어요. 네네. 조선 기자재 쪽. 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성광 밴드도 급등하고 있고요. 태강도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이런 종목을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한국 카본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 카본. 네. 어찌든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좋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LNG선 수주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LNG선 관련해가지고 본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뭐 삼성중공 관련해가지고도 좀 큰 계약이 좀 나왔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카본 제품이 되게 그 비싼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전에는 뭐 낚싯대로 뭐 썼다라고 하는데 아, 하는데 그 차량용에도 카본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관련된 걸 사용하지 그
사용해보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기스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내부에도 카본을 적용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외부에도 적용을 많이 하고요. 저는 뭐 그런 슈퍼카를 타본 적은 있어도 제가 운행해본 적은 없지만 그 슈퍼카 그 브레이크 패드에 카본 제품이 있대요. 근데 이 카본 제품이 다른 거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이상 비싼데 그 내구성이 되게 오래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카본이 그 제품을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카본 시장이 알게 모르게 되게 프리미엄 라인 쪽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차량용 내외장재, 배터리 케이스 등으로 한국 카본이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저는 되게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LNG선 관련해서 본행재 그리고 앞으로 카본 제품이 여러 분야에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가 모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연초부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네요. 큰 굵직한 조정 없이 그냥 뭐 완만한 연초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3,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18,000원 정도 목표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조선 기자재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성광밴드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 카본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한국 카본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보고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조선 기자재 쪽에 한국 카본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시고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